지금 추수하셨네, 추수. 9월 24일. 이 안에 쌀 들었을 거 아니야. 벼, 벼, 벼. 그죠? 예. 트레드에 가득 싣고서. 안 보이죠? 예, 아무것도 안 보여요. 예. 트랙터는 미등이 있어야 되는데, 미등이. 근데 여기 많이 실으면은 미등한테 가려져요. 이 경우도 뒤에 차폭등, 후미등. 저게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. 그런데 이 사고에 대해서 경찰은 불박차가 뒤에서 들이받았으니까 불박차가 가해 차량이라고 그래요. 그리고 보험사에서는 불박차 잘못이 80%라고 그래요. 저 스트레스예요, 스트레스. 그지? 스트레스가 트랙터가 빨리 가지도 못하고 천천히 가는 것을 뒤에서 들이받았어요. 투표해 보겠습니다.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? 불박차가 더 잘못했습니까? 50대 50이니까 스트레스 트랙터가 더 잘못했습니까? 투표 시작. 스트레스 트랙터가 더 잘못이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. 96%입니다. 저기 중앙물이 돼 있고 저렇게 저기 차들이 쌩쌩 다니는 길에 저 트랙터가 아무것도 안 보이게 시커멓게 저렇게 하면은 저 진짜 그러니까요. 지난번에 거기 앞에 뭐 나 커다란 나무가 있나 그랬잖아요. 예. 시커멓게 보이잖아요. 으악 하는 순간 사고 나죠. 이 도로가 제가 봤을 때 한 70 정도 70이나 한 80대 보이는데 2019년도 사고인데요. 편도 2차로잖아요. 그죠? 예. 지금 근데 보험사에서는 불박차가 80%라고 그래요. 앞으로는 이게 과실비율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. 뒤에서 들이받아서 무조건 잘못이다?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. 다시 한번 보면요. 저 딱 이만큼 보여, 이만큼. 딱 이만큼 보이는 거예요. 예, 어스름. 요거는 무슨 보안등인가 보다. 이건 가로등도 아니에요. 가로등이 있고, 그 무지장 큰 차이가 있죠. 어떤 무슨, 여긴 저쪽 나가는 쪽에 저 등하고 관련이 없어요? 예, 이거. 안 보입니다. 그래서 시골에 계신 분들 트랙터 운행하실 때 반드시 밤에 운행하실 때는 전조등뿐만이 아니라 뒤쪽도 나를 지켜주기 위해선 손전등 갖고 걸어갈 때는 괜찮아요. 그죠? 내가 넘어지지만 하면 돼. 근데 그건 내가 걸어가니까. 하지만 저 도로에서는 차가 뒤에서 빨리 와요. 빨리 오기 때문에 앞에만 비치지 말고 뒤에도 좀 바닥을 비추는 뭐 작업등 같은 거라도 좀 달고 다녔으면 좋겠어요. 작업 뒤로 비추는 거 말고 바닥 비추는 거 있잖아요. 그죠? 예. 아직까지는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. 법원에서도. 그러나 앞으로는 이렇게 돼야 옳지 않겠는가. 그리고 트랙터가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. 지금 그것이 변해가는 과정입니다.